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4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고 먹고 일하고 사랑하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주님 안에서 먹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번째 주제를 정하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실천하지 못하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여자분들 출산의 고통과 맞먹는다는 그 요로결석 진통을 겪었습니다. 네. 밤 12시부터 통증이 왔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고통이 어떤 건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빨리 응급실 가자 라고 말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해서요. 그리고 의사를 보자마자 제가 제발 진통제를 좀 놔달라고 거의 울먹이면서 간청했습니다. 거의 바닥에 굴르기 직전이었거든요. 진통제를 맞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로부터 그 요로결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의사에게 요로결석의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의사의 대답이 물을 잘 안 먹어서요 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이번 설교의 주제가 먹다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 저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물도 안 먹는 제가 먼저 주님 안에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물을 좀 한 모금 먹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먹는 주제를 정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먹어라 또는 무엇을 먹지 마라 이런 구약의 율법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서 다른 차원으로 약간 언급하겠지만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적인 영역 외에 흔히 육적인 영역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낼지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하고 또 먹고 자고 쉬는 일상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자 하고 이것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이 일상의 영역 중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것이 먹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하다못해 자고 쉬는 것조차 우리의 영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지만 먹는 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엇을 먹거나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먹는다고 신앙적으로 급성장하거나 침체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안식월을 제가 저희 가족이 가졌는데 가족과 함께 그 성지순례 겸 여행으로 이스라엘을 3주간 다녀왔습니다. 지금 그 땅에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불과 8, 9개월 전이죠. 10개월 됐군요. 예. 그때만 해도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땅 사람들의 먹는 문화였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성지인 그곳에는 유대인과 무슬림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철저히 종교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코셔라는 유대 음식을 먹었고 무슬림들은 할랄이라는 이슬람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코셔, 할랄. 코셔와 할랄 음식만 파는 식당이 이렇게 표시가 있거든요. 코셔 식당이다. 할랄 식당. 식당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들은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인 토라와 코란이 먹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성경인 구약 레위기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려고 만든 규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친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 먹는 계명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긴 내용으로 이스라엘에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긴 먹는 이 말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유대인과 무슬림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까지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식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규칙을 주고 겁박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의 노예로 만들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셨는데 또 무거운 규칙을 줘서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겁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왕이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 자유와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율법 안에 강제성을 두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밴 악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서 나쁜 사람에게 잡혀서 험한 삶을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것만 먹고 삶의 습관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구해내서 집으로 데려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건강에 좋은 먹을 것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아이는 여전히 나쁜 것만 먹고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악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먹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건강이 모두 망가져. 그리고 이렇게 너를 혹사하지 말고 제발 쉬어야 돼. 그래야지 엄마 아빠처럼 건강해진다. 그런데 네가 만약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크게 야단칠 거야. 부모는 악한 습관에 빠진 그를 회복시켜서 자신처럼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강한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동안 험하게 살아온 아이에게는 이런 규칙들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자신을 살리고 부모님처럼 건강하게 되는 길임을 안다면 이 규칙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통해서 이전에 살던 악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즉 온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4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노예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쉼에 대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먹는 계명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자신과 같이 그들도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타락하고 병들기 이전 창조 원형의 모습대로 돌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회복을 뜻합니다. 아직 그 영적인 삶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던 구약에서 거룩이란 악한 세상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노예인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의 삶과 생각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약의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 충남대 이계호 교수님의 그 태초 먹거리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화학과 교수였던 그는 15년 전에 20대의 어린 딸을 암으로 잃고 난 뒤에 그 아픔과 사명으로 이 태초 먹거리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기본 원리대로 순종하며 먹고 살아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신앙생활은 영적인 부분만 돌보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부분도 함께 잘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 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혼과 육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허약해지고 병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때 명령하신 대로 먹고 자고 쉬는 것에 불순종하면, 이것도 불순종입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육도 허약해지고 병이 듭니다. 육신이 허약해지고 병이 들면 우리 영혼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혼과 육신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육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를 창조의 기본 원리대로 돌보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태초 목걸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데요. 창조 때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셨는데 밤에는 쉬어야 되고 낮에는 반드시 빛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쬐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질병을 이기도록 그 몸 안에 넣어주신 이 면역력을 만드는 비타민 D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햇볕을 쬐을 때.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그 피부가 탄다고, 피부가 까매진다고 얼굴과 몸을 온통 이렇게 가리시고 뒤집어 쓰여가지고 모든 햇볕을 차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예 야외를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다고. 이것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날에 창조된 것인데요. 궁창 아래물과 위에물을 만드셨는데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반드시 물을 충분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가 70%의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현대인이 좋아하는 커피나 음료수, 탄산음료, 과일 음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 음료수인 물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번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땅의 흙에서 나오는 이 영양소를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재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흙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흙을 사람이 그대로 퍼먹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흙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야채와 과일을 잘 먹어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는데요. 이것들을 적절한 비율로 먹어야 합니다. 어떤 비율로 먹어야 될까요? 이 사람의 입안의 치아가 32개가 있는데 앞니가 8개, 송곳니가 아래로 4개, 어금니가 20개라고 합니다. 송곳니는 어떤 기능을 하죠? 고기를 찢고 어금니는 채소와 곡물을 맷돌처럼 가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안에 만들어주신 이 치와 구조의 비율대로 채식과 육식을 조율하여 먹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의 그 많은 질병이요, 영양 부족이 아닌 영양 과잉 때문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특히 과도한 육식과 단백질 섭취가 대장암과 성인병을 발병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방법대로 식물과 가축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 먹거리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창조하신 이 먹거리를 상품화하고 대량화하여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는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공을 하고 또 달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 농약과 제초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이 땅은 이미 많이 산성화되었고요. 식물도 밤에 자야 하는데 쉬어야 할 밤에 이 비닐하우스에서 계속 24시간 동안 빛을 비춰서 이 식물을 더 크게 자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식동물인 소나 이런 동물들에게 동물 사료를 먹여서 크고 연한 맛이 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의 원리를 위해서 땅과 채소와 가축이 보암직, 먹음직해졌지만 원래 창조하신 영양소는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거룩함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 신앙 위기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복음은 총체적이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일상의 먹거리도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창조의 원리대로 먹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 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을지라도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 미움을 품고 있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약이 아니라 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원망과 미움의 감정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요 바닥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에 좀 해롭다고 하는 라면, 맛있지만 좀 해롭죠. 그리고 편의점의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 이런 것을 먹을지라도,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된 상품화된 음식을 먹을지라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안 좋은 음식물이 몸 안에 들어갈 때 이 산성화된 음식물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놀라운 일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기쁜 감정으로 먹으면 우리 안에 이 산성화된 나쁜 음식이 알칼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마음의 감사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고 회복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그 식사 전에 하는 게 뭐죠? 식기도,
이 식기도, 이 감사의 기도는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기도가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될 때, 그 감사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 전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양인 동시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고, 평생 고기와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몸을 강건하고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성만찬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나의 살을 받아 먹어라, 나의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속의 복음,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는 이 연합의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 먹으면서 배우는 교육은요,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뼈와 영혼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의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고 우리의 육체는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회복된 영혼과 육체는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총체적인 구원과 거룩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잘 돌보라는 이 총체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주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자유와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과 육체에 더 깊은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주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의 말씀에 우리 아버지 육신을 다스리게 하신 육체와 주님께서 아버지 오신 성령 말씀, 우리 영혼의 육체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기쁨을 믿다운 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영혼만을 위하는 신앙생활에서 영혼과 육체 모두를 돌보고 구원하는 총체적인 복음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병들고 고통당한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이 복음을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영원만을 위한 세상에서 영원과 육체를